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PSS 제대로 배우기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경영 강사입니다. SPSS 제대로 배우기 강의는 초급, 중급, 고급,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본 강의는 입문자들을 위한 초급 강의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SPSS 통계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고요. SPSS를 통해서 또뭐 어떠한 분석들을 우리가 할수 있는지, 또이 초급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석들을 우리가 함께 앞으로 이제 진행해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실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업로드 해드린 그 예시 데이터를 SPSS에서 한번 열어보고, 또 각각 이제 변수의 속성들, SPSS가 이제 표시하고 있는 그런 변수의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계 프로그램에 대한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은 뭐 많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사스라든지 R 아니면 파이썬, 스테이타 이러한 것들, 이러한 통계 분석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있을 건데요. 알고 있으실 텐데, SPSS 역시 이러한 통계 패키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PSS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의 약자를 써서 우리가 이제 SPSS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IBM사에서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영문판 같은 경우에는 26버전까지 나와 있고, 한글판은 25버전까지 출시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SPSS에 대한 온라인 강의들이 되게 많이 있죠. 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서도 쉽게 검색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SPSS 통계 강의를 하는 그런 통계 분석 에이전시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런 통계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통계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SPSS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통계 프로그램에 비해서 사용이 용이하다라고 이제 다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R이나 뭐 스테이타, 뭐 사스, R, 뭐 파이썬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 명령문을 알고 있고 좀 외우고 있어야지 좀 이제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이제 수월하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SPSS는 그런 명령문들을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메뉴를 클릭함으로써 통계 분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통계 프로그램에 비해서 사용이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이제 대부분의 통계 강사들이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대신 그렇다 하더라도 명령문을 모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제 강의에서는 SPSS도 이제 신텍스라는 명령문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같이 클릭을 하지만 같이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프로그램처럼 그런 명령문들을 우리가 명령어들을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메뉴에서 클릭함으로써 이제 명령문들이 이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사해서 변수명만 바꿔가지고 쉽게 쉽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는 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교과 과정 중에 계량 통계 수업 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통계 패키지가 바로 이 SPSS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대학원에 진학해서 논문을 작성할 때, 양적 분석을 할 때의 어떤 통계 분석의 수단으로 이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또 SPSS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실기시험, 작업형 시험에서도 SPSS를 얼마나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고, 또 이제 리서치 회사, 즉 조사회사의 통계 분석 도구로 가장 많이 또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 SPSS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 국내 메이저급 리서치 회사에서 한 5, 6년 정도 이제 사회조사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던 경력을 지니고 있는데, 지금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만약 제가 이제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을 때 SPSS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면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지금 와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리서치 회사에 관심이 있고 그쪽에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뭐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이 한국조사협회라는 곳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약자로 이제 코라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코라에는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이제 리서치 회사들의 대부분이 이제 회원사로 가입이 되어 있고 또 여기 코라에서는 리서처 양성 과정을 통해서 향후 이제 리서치 회사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제 인턴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본인이 지망하는 회사로의 어떤 그어 회사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취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금 리서치 회사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코라 사이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 이 초급 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본 강의는 초급, 중급, 고급 중에 입문 과정, 즉 초급 과정에 해당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본 강의에서는 SPSS 버전 23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버전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유료로 이제 제공되는 패키지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버전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SPSS 패키지를 활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버전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런 어떤 분석 방법들이 바뀌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화면 구성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21 버전 이후부터는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SPSS를 활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의 어떤 목적은 SPSS를 활용해서 기초적인 수준의 통계 분석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초급 강의의 목적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통계 강의들 보면은 뭐 복잡한 수식이라든지 어려운 통계적 이론을 설명하는 그런 강의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본 강의는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실제 SPSS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다른 강의들에 비해서 제 강의가 뭐 차별성을 지닌다 하는 점들은 저는 이제 조금 더 신택스 창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뭐 SPSS 통계 프로그램, 통계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강의에서는 대부분 이제 클릭클릭을 함으로써 이제 강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클릭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분석을 함과 동시에 또 신택스 창을 열어서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같이 갖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 신택스 창을 열어서 한번 실습 여러분들이 실제 명령문을 명령문에서 굳이 명령문을 외우지 않더라도 명령문 상의 구조가 어떤지 또 변수들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이 통계 패키지를 익히는 데는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신택스 창에서 그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져야지 SPSS뿐만이 아니고 R이라든지 뭐 스테이터 향후에 이제 다른 통계 패키지를 접하고 또 학습을 하게 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 봤을 때 명령어는 대부분 유사합니다. 통계 패키지들이 사용하는 명령문이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익히는 것이 아무래도 통계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급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뭐 데이터의 가공이나 처리, 그리고 빈도 분석, 교차 분석, 기술 통계 분석, 그리고 t테스트는 아노바와 같은 그런 차이 검정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우리가 SPSS를 구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SPSS 프로그램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SS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와 같은 창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존에 최근에 우리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용했던 데이터들을 먼저 뭐 최신 파일들을 불러올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 창인데 이건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취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PSS를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아무런 데이터가 열려 있지 않은 상태의 SPSS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어떤 메뉴바라든지 뭐 변수의 이런 속성들을 나타내는 이런 문구들이 뭘 의미하냐를 살펴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업로드해드린 예제 파일을 한번 예시 데이터를 한번 열어서 불러와서 한번 그걸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제 SPSS 프로그램의 화면 구성이나 메뉴들 그리고 이 변수의 속성들이 설명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에서 열기를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해 놓은 폴더를 선택을 하셔서 저는 이제 폴더를 선택하셔가 전 일강 자료라는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올려놓았는데 이 일강 예시 데이터를 이제 열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열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창을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SPSS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이렇게 변수 보기 창과 데이터 보기 창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두 가지 변수 보기 창과 데이터 보기 창이 가장 기본적인 화면 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위에 있는 요 메뉴바들 있죠. 뭐 파일, 편집 보기, 데이터 변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SPSS는 상단의 메뉴를 통해서 웬만한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이제 파일에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그리고 이제 편집에서는 뭐 이러한 뭐 실행 취소라든지 변수 삽입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 것들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기, 그리고 데이터.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나 뭐 데이터에 대한 처리들이 가능한데 본 강의에서는 뭐 이렇게 파일 합치기나 파일 합치기에서 케이스 추가나 변수 추가 이런 정도를 다루게 될것 같습니다. 변환에서는 변수 계산이나 뭐 코딩 변경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는 것 이러한 분석들을 가능하게 되고요. 분석에서는 뭐 기술 통계 분석이라든지 평균 비교 같은 것들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회계 분석이나 상관관계 분석 이러한 것들을 다 분석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의 이제 메뉴바들을 클릭함으로써 SPSS는 통계 분석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 보기 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이제 변수, variable name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 데이터는 크게 다섯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ID, gender, age, height, weight 이렇게 크게 다섯 개의 변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다 영어로 표시해 놨는데 이게 사실은 뭐 한글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난 젠더 대신에 성별을 쓰고 싶다라고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프로그램들이 영문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수 네임, 베리어블 네임 같은 것들을 한글로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뭔가 간혹 가다가 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안 되지는 않지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리어블 네임은 다 영어로 쓰는 게 좋고요. 대신 이제 이 레이블 칸에다가 베리어블 레이블에다가 한글로 적으시면 돼요. 뭐 지금은 이제 젠더, 뭐 에이지, 하이트, 웨이트 이 영문 자체가 곧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좀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변수명이 뭐 V1, V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럼 뭔지 모르잖아요, V1이. 그럼 여기다가 얘는 문항 1번이고 문항 2번이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변수 variable name은 가능하면 영어로 써라.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유형은 이제 그 변수에 있는 값들을 뭐 숫자 말고 문자로도 가능하긴 한데 가능하면 이제 숫자로 쓰는 게 좋겠죠. 이거 역시도 이걸 문자로 쓰게 되면 뭐 분석을 할때 가끔 가다가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비, 뭐 너비는 이제 각 셀의 크기를 얘기하고요. 수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 할 것인지. 지금은 제가 디폴트로 0을 잡아놨는데, 이거 말고 뭐 나는 그래도 한 수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레이블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variable에 대한 레이블이고요. 이제 값은 뭐냐면 밸류 라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밸류 또는 밸류 라벨이라고 하는데, 잠깐 이제 데이터 보기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뭐 ID, gender, age, height, weight 이렇게 뭐 다섯 개의 변수가 있죠. 이 ID는 1번이 곧그 값이 그대로 이제 의미를 하죠. 왜냐면 이제 1번은 1번 응답자라는 의미가 있고, 2번은 2는 2번 응답자이다. 또 age도 20이라는 게곧 나이를 의미하죠. 20살이고 21살이고 173cm 키고 이제 몸무게는 71kg다. 그러니까 숫자 그 자체가 어떤 이값 자체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라벨을 붙여주지 않고 이러한 변수들을 우리는 뭐 순서형 변수다 또는 뭐 척도형 변수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변수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성별 같은 경우 있죠. 성별. 여기 젠더는 1이 뭔지 몰라요. 1, 2, 1,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이 남자를 의미하는 건지 1이 여자를 의미하는 건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에 대해서는 라벨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밸류 라벨 같은 경우 밸류 라벨이라고 하는데, 명목형 변수 특히 이제 이렇게 그값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경우,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줘야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값 레이블을 붙여주게 되는데, 이때 뭐 기준값이 1인 얘는 1은 남자고 나는 2는 여자다라고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값 레이블을 명목형 변수에 대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변수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SPSS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 유형이 크게 순서형, 척도형, 명목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데이터 보기 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보기 창을 보시게 되면 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이제 세로 있죠. 세로로 이렇게 20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례수를 의미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전체 20명에 대한 데이터이다. 응답자가 총 20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가로로 나와 있는 뭐 아이디, 젠더, 에이지, 하이트, 웨이트 이게 변수다. 그래서 다섯 개의 변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은 설문조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한 줄이 만약에 1번 응답자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아, 전 남자고요. 나이는요? 전 20살이고 키는 173이고요. 몸무게는 71kg입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죠. 이 응답한 이 값을 한 줄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한 줄이 이한 명, 1번 응답자에 대한 속성, 그러니까 1번 응답자에 대한 응답 값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번에 대해서는, 2번은 아까 우리가 이는 여자라고 했죠. 2번 응답자는 여자고 21살이고 키는 165고 몸무게는 53kg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매트릭스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있으시면 돼요. 이거는 뭐 SPSS뿐만이 아니고 뭐 엑셀을 통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제 R이라든지 스테이터, 모든 데이터 구조가 가로는 변수, 세로는 사례수라는 식의 어떤 매트릭스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매트릭스 구조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시면은 어떤 웬만한 데이터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딱 데이터를 봤을 때,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쉽게 머릿속에 이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구조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쉽게 간단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분석에 들어가셔가지고 기술통계 분석에서 빈도 분석을 들어가시면 빈도 분석은 기본적으로 명목형 변수, 뭐 범주형 변수, 아까 성별과 같은 변수들 있죠?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별 변수를 우측으로 옮기신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출력 결과가 나오죠. 이 출력 결과는 이제 결과창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이제 SPSS는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데이터를 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이런 뭐 데이터 보기 창과 변수 보기 창이 있고요. 또
출력 결과가 나타나는 결과 창이 있어요. 이거 말고 이제 명령문을 입력하는 명령문 창이 있는데, 신택스 창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차츰차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성별은 전체 20명에 대해서 결측치는 없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빈 곳이 없단 얘기예요. 결측치가 없단 얘기는. 그래서 남자가 11명이고 여자가 9명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사례 수를 보시게 되면, 아,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55%이고 45%이다. 본 데이터가 이제 결측치가 없기 때문에 퍼센트와 유효 퍼센트가 차이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와 유효 퍼센트가 이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 퍼센트와 유효 퍼센트가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는 분명히 데이터에 어딘가에 빈 곳이 있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결과창을 통해서 빈도 분석을 함으로써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SPSS를 통해서 앞으로 저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뭐 다양한 분석들을 해볼 기회를 갖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통계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통계 분석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아, 난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츰차츰 따라오면서 같이 이제 하나하나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웬만한 처음 굳이 이게 SPSS가 아니더라도 다른 통계 패키지를 다루더라도 쉽게 자신감을 갖고 접근해 볼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목표도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게제 목표라고 할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한번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